와, 다 나온대. 해는 두껍습니다. 예. 이게 투모닥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야, 어, 야, 얘네. 뭔데 여기 어디고? 여기 어딘데? 당진 외목마을. 와, 죽여주죠. 야, 좋다. 니 이거 아는 데 있나? 아니요, 검색해서 왔죠. 선상회? 네, 배 위에 떠 있다고. 와, 오바이트 쏠리겠는데? 아니, 쏠리면 좋죠. 유튜브 각으로. 여기 횟집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선상횟집. 오! 안 놀랐어요? 어, 여기 조심해야 되지. 선상이네. 안녕하세요. 지금 회 먹을 수 있나요? 네. 자연회 3만원. 아이고야. 어디서 뵌나? TV에서 뵌 것 같아. 아, 어디서 뵌 것 같았어요? 그렇죠. TV에서 뵀어. 어, 알겠습니다. 자연산 3만원인데 양식 2만원에는 안 되죠. 야, 이거 지금 약올려? 그러면 사장님, 어? 자연산 왜 3만원이랑 네. 뭐 딴 거 있어요? 낙지. 어, 낙지 쭈꾸미. 낙지 쭈꾸미 대꽃게. 어, 그거 좀 모둠으로 섞어서 줄 수 있어요? 단품이라니까요. 회 3만원, 낙지 25,000원, 멍게 25,000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섞을 순 없는 거죠. 25,000원씩. 그렇지. 아, 그러면 잠깐만 형, 뭐 먹을래요? 회랑 낙지 먹을까? 알겠습니다. 회랑 낙지 먹게요. 와. 와, 다 나온대. 우리는 부러워. 와. 와. 야, 죽이네. 저 사장님은 배를 빼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물이 들어오니까 위로 올라가죠. 아하. 네. 사장님, 갈매기 저 정도 주면은 한 5,000원 깎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우리 거를 갈매기가 다 먹네. 내 거 5,000원 친대 저거. 아, 왜 자꾸. 어? 다 빼뜨려 먹네, 우리 거. 와. 지금 던질 때 저 바다에 빠져서 내가 건져 먹을 뻔 했네, 진짜. 저희 집 회는 두껍습니다. 예. 이게 양이 엄청 많은 거죠? 두껍게 아주 수북히 싸니까. 와, 이 정도로 거의 물개가 먹어야 되는 수준이네. 그렇죠. 아, 요걸 딱 한 점 잡수시는 순간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음치가 있어. 물 튀긴 거는 서비스죠, 사장님? 네. 여기는 한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장님? 오래됐슈. 아하. 운치 있다. 좁다. 이, 좁아갔네. 이거는 와, 다른 어떤 횟집에서도 그럼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더 맛있겠다. 죽여줘요?
와. 이거 두 점 쌀 필요가 없네 그냥. 진짜. 살아있네. 와. 진짜 살아있네. 자. 와. 아니 나 잘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네. 근데 이게 맛있다. 여기 선상이 눈치가 있다 이거. 응. 유튜브 가기네. 이거 N분의 1 아니니까 그냥 막 드셔도 돼요 형님. 고맙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신다고요? 여름에는 7시 반까지 하고 요즘은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5시 반. 그리고 점점 해가 짧아지니까 이제 시간이 땡겨지죠. 앞으로 5시. 근데 주말에는 거의 전날, 전전날 다 예약을 하시죠. 아. 그리고 술은 술하고 음료수는 사가지고 오시죠. 아, 술하고 음료수는 사가지고 올까요? 예. 아. 안 팔아요. 와. 우와! 이게 아니에요. 또 먹다가 넘어가는 건 또 처음 보네. 저희 좀 잘 찍게 해주려고 넘어가시는 거죠? 아유, 센스가 있으시네. 형 이거 찍어야 되는데 벌써 다 먹은 거 아니야? 아... 유튜브가? 응, 유튜브가. 맨날 있는 게 아니고 쭈꾸미는 우와. 15일에 3일 정도밖에 없어요. 우와, 쭈꾸미. 예. 우와, 감사합니다. 커피요. 와, 아, 이게 뭐 힐링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야, 좋다. 힐링은 되게 장난이야. 와, 어유. 감사합니다. 주사 한 잔씩 하시고요. 아. 사장님이 센스 있게 주스 말고 안에 이제 계란 노른자를 넣었어야지 이게. 유튜브 가겠네. 유튜브 가겠네. 집이가 있는데 혼자 가. 주꾸미는 서비스.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사장님 얼마 동안 나는 거라고요? 쭈꾸미가? 쭈꾸미는 15일에 네. 다리 컸을 때만. 아, 다리 컸을 때만? 네, 그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아. 요즘 쭈꾸미 낚시 해가지고 본인들이 잡는 거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먹으려고 잡는 거고. 여기 낚시하러도 많이 오시나 봐요 진짜. 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앞에 배가 바글바글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아이, 너무 좋은데? 그 봄쭈꾸미는 알을 먹기 위해서, 가발을 먹기 위해서 드시는 거고, 네. 요즘 쭈꾸미는 상당히 연하죠. 아주 연해가지고, 그, 맛 자체가 너무 촉감이 좋지. 근데 요즘 같으면 쭈꾸미를 들어갈 때, 라면, 네. 수프 넣고, 버글버글 끓이다가 살짝 집어넣고, 살짝 데쳐 드시면. 아, 뭐, 무조건 맛있죠.
여기 거의 가격은 다 동등하네요. 똑같아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맛의 차이. 맛의 차이. 그럼 뭐 이 중에 사장님 회가 제일 맛있죠? 말아 못 먹이. 와, 마지막 회. 그 회를. 네. 당초 못 찍을 때 회를 잡아. 네. 잡아서 이 정도 사이즈. 아. 사장님이 썸네일을 만들어주네요. 회가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사람 얼굴 길이. 와. 또. 안녕하세요. 어우, 인스타 라이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지금 7명 보고 있습니다. 무려 7명이나. 보통 연예인들이 한 3명 정도 들어오잖아. 아, 형은 거의 두 배로 들어오네. A급이라서 지금 6명, 7명. 와. 자, 버터서. 어? 우와. 야. 아, 이거 서비스 줬다 그러면 안 돼요? 카메라 다 켜져. 여러분 서비스 줬다 그러면 안 된대요. 자. 야, 이거 살아 있는 거잖아, 이거. 우와, 이거. 자, 한 번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와. 야, 초장 찍어 도망가는데. 자, 자 보여주고. 아, 형, 인스타에 보여주면 어떡해요, 여기. 아, 여기 보여줘야 돼. 여기 보여줘야 돼. 여기도 보여줘야 되고. 아, 둘 갑니다. 우와. 와. 지금 아까 13명 분당 최고 시청률 기록했네요. 지금 14명 정도면 아. 카페에 가서 크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유튜브에도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지금 인스타 방송하는데 지금 몇 명이지? 형, 지금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 13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블랑카 버전으로 해야죠. 여기 당진 왔어요. 외목마을이에요. 선상 네. 있어요. 사장님 쭈꾸미 서비스로 줬어요. 야, 우리 저 사장님 좋아요. 이 팀매드 양성훈 관장님 알지? 왜? 요 들어오셨다 지금. 아하. 이 또 UFC 매니아잖아. 요 우리 버터석이라고 여기 뭐야 다문화 행사 때 만난 동생인데. 어. 필리핀 랩을 돼 기가 막히게. 필리핀 랩이요? 어. 딱깍 딱아 딱뚝. 그거 딱딱 뽕. 많이 돌았잖아요. 그 뚝뚝 나 뚝뚝 사 뚝뚝 안뽕로 방 딱딱 붕어 딱딱 누구? 그 지금 영상 많이 돌았죠? 네 영상 있어. 까따뽕 꼬마빠께 깡. 블랑카는 알아요 사장님? 아 그러셨어? 네 사장님 나빠요. 네 그거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이 사람이잖아요. 아 그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그때 개그 코너에서 네. 사장님 나빠요 그거 나왔죠. 한참 유명 저기 유행사 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자꾸 머리가 더 공중내지 말고 쭈꾸미도 준 거 얘기하면 안 돼. 예. 아, 이건 어? 그때 강수 오빠가 봤을 때는 쭈꾸미 주고 맨날 쭈꾸미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유튜브 켜. 그러면 좀 줄게. 와. 어떻게 새우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나냐? 광수야 봐라. 잠깐만요. 광수야 입안은 나 지금 찍어라 이거죠? 찍어봐라. 예. 네. 야, 이거 움직인다.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저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뭐하러 본 거죠? 여기 그 대신 여기다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하고 춤 한번 춰줘야 돼 그 대신. 그럼 그럼 못하겠다고요? 네 아까부터 고민 많이 하는 거라.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원래 천안 사람이에요. 천안 사람이에요? 네. 나이는? 나이는 35살. 아 35살 저 한 10대 후반으로 봤는데 너무 나이 많아? 난 10대 초반으로 봤는데. 아 그래? 10대 초반은 저는 욕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카카오 스토리에 올릴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아니면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저희 언니한테 보낼게요. 아, 지금 찍어서 보내달래요. 아, 아, 아. 방송 그 자리로 저기 MBC, KBS, SBS 계속 참여하자고 많이들 왔거든요. 와.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아, 왜요? 아니 그걸 제 방송에 나가면은 고객은 한 15일 동안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진정으로 저희 집 오고 싶은 손님들이 못 오잖아요. 아하. 회사분들이 엄청 막 일주일 동안 저를 그러다 아 KBS를 이겼네. 미키광수 TV가 KBS를 이겼어. 자 그리고 좀 더 차 빼셔야 어? 어! 형! 차! 야야 먹어 차 저거 지금 물
다 들어왔어. 빨리 빼야 돼. 일단 차부터 빼고 저 간 다음에 돈 붙여 드릴게요. 믿으시죠? 안 싫어. 전화번호가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일로다가 팍팍 쏘세요. 네, 55만 원이요. 네. 사람이 나빠요. 돈 보냅니다. 5만 5천 원. 오케이. 확인 들어갑니다. 야, 요즘에는 이게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차가 물에 잠겨도 이거부터. 야, 벌써 차가 거.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어. 뭘 아니자. 네. 배 터질 것 같다 나. 찍었죠? 네,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꼭 오시기 전에 문의 전화 하고 오시라고. 네. 오시기 전에 문의 전화. 제 이름 뭐라고요? 미끼 강수. 미끼 강수. 야, 당신이 낚시하시는 분들 다르네. 네. 미끼 강수입니다. 미끼 강수.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와. 아니 차가 지금 와. 이거 지금 물에 잠겨야지 유튜브 강 아니에요? 잠겨볼래? 아니 뭘 잠겨보래. 와. 아니 와 금세 아니 우리가 빨리 타요 형. 왔어. 뭐야. 야 지금 여기 아까 빠지지 말자고 얘기했던 게 벌써 한 시간 전이네. 빨리 와요. 나 이거 지금 빨리 타요 저쪽으로. 일단 이거 밑에 일단 놓고. 장난 아니네. 와. 와씨. 이 빨리 이 다리 클 때는 빨리 쳐도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야 무섭다 야.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중간으로 가서 빼야 되겠네. 물 받는다니 지금. 야 이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지 않아요? 야야야 지금 올라왔다. 와 이 빨리 이 다리 클 때는 빨리 쳐도 우와 장난 아닌데. 우와 야 무섭다 야. 와 뭐야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와 야 계속 차 오른다 야. 야 이거 뭐 못도 모르고 해먹고 딱 보면 차 없겠네.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진 찍고 싶으세요? 예. 카메라 주세요. 하나 둘. 자 형이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그 이 형은 옛날에 블랑카라고 아세요? 예.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형. 예. 사장님 나빠요. 빠져나가는 것도 일이네. 내가 운동신경이 없으면 이거 못 빠져나간다고. 이게 빗장거리나 덧거리 정도를 걸 수 있는 운동신경이 되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 하면 안 된다고. 아유 남자친구시구나. 자 오늘 1박 하고 가실 거죠? 뜻 안 보내세요.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아 강수 운전 잘하네. 아 그리고 이대로 그 뒤로 이제 나 실제로 네. 이런 데서 차 추러 가는 거 봤어. 아 SM5 차가 후진살인만 해. 후진살인만 그냥 일반 사람들 항상 보면 다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죠? 부고 형도 그 얘기 많이 듣겠지? 아니요. 개미할기 형도 그 얘기는 안 듣더라고. 나만. 오 생각보다 잘생겼어. 이거 나만 진짜 듣는 얘기.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